날라다니는 와 대박 멋있다. 제가 이제 콘서트를 너무 잘 봐가지고 저희도 보답해드리고 싶어가지고 빨개지는데? 멋있는 옷 입으면은 잘 가겠는데 이렇게 오늘은 살짝 그 의상이 달라가지고 귀여운 옷이니까 약간 자신감이 떨어집니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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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빅히트 뭐이죠? 안녕하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굉장히 변신을 잘할 수 있어요. 잘 만들었죠? 잘 만들잖아. 사모님? 사모님입니다. 잘 만들었죠. 네, 한 번만 해주시면 돼요. 감사합니다. 아, 들켰잖아. 아, 비켜봐. 네. 저희와 함께 해주신 소감. 아, 일단은 연준이랑 범규랑 이렇게 함께 한 거가 정말 뜻깊은 일이죠. 이럴 수가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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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심장 왜 이렇게 빨리 뛰냐? 반대로 우리 연준 씨가 그렇게 할게요. 멋지게 하면 다 연준 씨 볼게요. 자. 장비를 바꿔야 돼. 이 투바투랑 우리랑 장비를 바꿔야 돼요. 야, 나는 좀 그런데. 아, 수미야 너 키 몇이니? 85입니다. 85? 네. 저 그냥 첼시 신을게요. 안녕하세요. 인터뷰를 맡게 된 빅히트 막내 휘닝카입니다. 범규는 좀 새로운 것 같고 이렇게 거의 다섯 멤버끼리밖에 사진을 안 찍어봤는데. 다 같이 정말 이렇게 정식적으로 촬영을 하니까 되게 신기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. 지금 입은 의상, 그 검정 의상과 가장 잘 어울렸던 분이 있다면? 저는 아무래도 그 제이홉 선배님이랑 슈가 선배님이 진짜 잘 어울렸던 근데 솔직히 근데 다 수트가 너무 잘 어울리셔가지고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? 이번에는 그냥 서로를 바라보면서 대화는 안 할게요. 하하고 뭐 어떻게 아 이런 것도 아 이런 것도 뭐 어떻게 아 이런 것도 가장 마음에 드는 선배는 누군가요? 아 저 한 명을 고를 수 있는 그런 아 괜찮아 너무 괜찮아. 아 너무 빅히트, 아무도 안 해요. 그런 거 아무도 안 되죠. 걱정하지 마. 그러면 이렇게 가리고 입 모양만 얘기해 주세요. 진짜 얘기했어. 아니 근데 모두 다 하라고 얘기했어요. 모두 다 하라고 얘기했어요. 아 걱정 마. 자 그러면 지민 의상이 좀 허옇고 네. 좀 이렇게 영해 보이는 의상이잖아요. 저는 그래서 네. 그 수빈 친구가 역시 네. 어린 친구니까 이 네. 의상이 가장 잘 어울리지 않나. 수빈이가 더 제일 잘 어울리지 않나. 감사합니다. 혹시 각자 유닛을 한번 만들어 본다면 어떻게 네. 만들까요? 제가 사실 이제 들어오기 전부터 유닛을 네. 굉장히 팬이었거든요. 네. 그 영상 되게 많이 찾아봤었는데 네. 진 선배님께서 랩하시던 무대에 너무 꽂혔어 갖고 어느 세상은 가족의 자랑이 되고 어느 정도 성공을 했어 둘이 같이 랩 라인을 아 너랑 나랑 랩을? 야, 저도 랩 하거든요. 아 진짜 너도 랩해? 그럼요. 가만히 앉아서 먹고 있는데 자기가 와놓고 저한테 쌈짓하는 거 봤어요? 야, 미친. 야 이게. 어휴. 어. 빨리. 나 진짜 잠들까. 아 유닛. 어. 그 연준 씨랑. 아 그렇죠. 저희 그 랩 친구들 세 명 모여서. 와. 사이퍼를 같이 만들었어. 그럼 이제 약간 어떤 유닛이에요? 약간 이름 뭐야?
어 약간 족보 없는 유닛이라고 3대1이라고 3대1 어, 3대1 아, 아니, 갑자기 만들라길래 아, 갑자기 생각했어요. 아 근데 멋있을 것 같아요. 네. 똑같이 생각. 어 아, 그쵸 그렇죠? 좋을 것 같아요. 그 연생할 때부터 선배님들 사이펌을 다 들어봤어. 아 사실 뭐 노래랑 춤은 너무 잘하니까. 네. 야 우리 빅키트 단체고 어떡하냐? 그냥 빅키트 만들자 만들자. 랩댄스 노래로 기선을 제압하자. 랩댄스 노래로 상대방의 기선을 제압해요. 좋아 좋아 좋아. 랩댄스 노래를 상대로 이거 그 담피디님이 하니 둘 셋 랩댄스 노래로